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우리 구독자님이 신청해 주신 음식 가운데서 이바지 음식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바지 음식은 좀 종류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요, 하루 만에 다 못해드리고 나누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이바지 음식 첫 번째 시간으로요, 오늘은 연근 조림을 해보겠습니다. 연근은 고르실 때요, 흙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보시면 이게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분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깎으시면서 어느 정도 버릴 부분이 많다는 거 감안하셔서요 하시면 됩니다. 연근을 먼저 좀 잘라주겠습니다. 너무 굵게 자르지도 마시고요, 0.5에서 한 7 정도 사이에 잘라. 물 1.5리터예요. 올리고당이나 물엿 두 종이컵 넣고요. 그리고 간장 50ml, 식용유 3스푼 넣었습니다. 연근 500g을 제가 깎아서 잘라놓은 거거든요. 손을 안 대고 그대로 끓이기만 했거든요. 약한 불로 1시간 반 정도 됐는데 물이 다 졸였습니다. 다시 손을 대지 마시고요, 물을 또 부어줍니다. 지금 물을 다시 1리터 부어줬고요, 다시 그대로 약불로 끓입니다. 이 연근조림은요 좀 오래오래 끓여야 되는 점이 있는데요, 중간에 손을 대줄 필요는 없는데 탈까봐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방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 계속 자주 봐주시고 타지만 않도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또 한 시간 정도 더 지나면요 이렇게 물이 다 졸입니다. 불의 세기에 따라서 빨리 졸이기도 하고 좀 천천히 졸이기도 하거든요. 섞어주고요. 이런 경우는 색이 많이 났죠. 이렇게 아래 위로 한 번만 뒤집어주고요. 그리고 물을 또 부어줍니다. 약불로 이대로 놔둡니다. 이거 올려놓고 옆에서 다른 일 하시면 돼요. 다른 반찬 하시면 되고 전 부치셔도 됩니다. 연근이 많이 까맣게 변했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요, 저는 지금 물을 붓고 끓이고 붓고 끓이고를 5번 했습니다. 근데 저희 친정어머니는요 이 과정을 7번 하십니다. 그 정도로 많이 하면요 점점 더 젤리처럼 약간 쫀득쫀득한 그런 투명한 그런 느낌의 그 연근 조림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저는 5번 반복하고, 이제 저희 친정어머니처럼 끝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다 항상 중간에 됐다 싶으면 그만뒀거든요. 지금 드셔보시면 이게 간이 좀 싱겁습니다. 좀 단맛은 많이 나는데 싱겁거든요. 진간장을 한 두세 스푼만 더 넣어주고요,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불을 끄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대로 또 뚜껑을 덮어서 식을 때까지 놔둘 겁니다. 연근이 식히면요 아주 윤기나고 반질반질하고 단짠단짠하고 맛있게 이렇게 졸여졌습니다. 맛있는 연근 조림입니다. 연근이 이렇게 한 입에 하나씩 넣기 좋기 때문에 가늘게 생긴 연근이 좋습니다. 이럴 때는 담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식구들 맛볼 만큼은 좀 남았습니다. 이바지 음식 첫 번째 시간, 연근 조림이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식을 이렇게 다 담았잖아요. 이 보자기는 인터넷으로 전 샀고요, 청홍 보자기 중에 중자입니다. 귀퉁이를 이렇게 잘 맞춰줍니다. 딱 정확하게요 맞춰주고요, 한쪽을 먼저 이렇게 묶어줍니다. 나머지 한쪽은요 이런 식으로 묶으면은 길이가 안 맞고 좀 예쁘지가 않거든요. 자, 나머지 한쪽은요 바로 이 고무줄을 이용해서 묶어줘야 됩니다. 고무줄을 이렇게 두 겹으로 해서요. 자, 이렇게 한 세 번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귀퉁이를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도 예쁜 것 같아요. 예쁘죠? 자, 그러면
고무줄 묶어놓은 쪽을 이렇게 잡고 꽃모양 같이 나오거든요. 이 고무줄 한쪽을 잡고 이런 식으로 빼줍니다. 근데 길이를 조금 맞춰주시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펴줍니다. 이쪽도요. 이렇게 주름을 잡고요. 이쪽에다가 고무줄 속으로 한쪽을 이렇게 빼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꽃 모양을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잘 잡아주시고요. 잎을 펴줍니다. 자, 이렇게 사돈댁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